트럼프의 핵심 참모였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다음 달 발간 예정인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에서 트럼프의 미국 안보 공약 폄하는 나토뿐 아니라 한국, 일본과의 방위 조약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억지력 차원에서 군대를 두는데 완강히 반대했던 겁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며 트럼프에겐 마치 미국이 이들을 못 살게 구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나토를 탈퇴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충분한 방위비를 안 내면 동맹을 돕지 않겠다고 말해 후폭풍이 거센데 트럼프는 거듭 나토가 미국과 동등하게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9.11 테러를 예로 들며 미국이 나토에서 얻는 게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only time that NATO has ever come to the defense of one of its member countries, it was coming to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after 9/11.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정상들은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갖고 놀거나 거래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Jegliche Relativierung der Beistandsgarantie der NATO ist unverantwortlich und gefährlich und ist einzig und allein im Sinne Russlands. 우리 정부는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문은 2026년부터 적용될 다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안에 앞당겨 시작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 미국 상원이 밤샘 토론을 거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950억 달러, 우리 돈 120조 원 규모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70, the nays are 29. The bill, as amended, passes.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해온 남북 국경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하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역할을 강조하며 하원에서도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라도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Let me say this as clearly as I can. I never will.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또 트럼프는 원칙을 중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거래로 본다며 자신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For as long as I'm president, if Putin attacks a NATO ally,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바이든이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건 대선 재대결이 유력한 트럼프보다 자신이 안정감 있는 지도자라는 걸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발언과 관련해 미국 안팎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나토도 동등하게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